만 8천여 신들의 고향인 제주는 예부터 집안 곳곳에 집을 지키는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이 전해져 오고 있죠. KBS 제주방송총국이 제작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방송하는 연말 특별 드라마 가옥신은 이러한 제주 가옥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대사를 제주어로 풀어낸 가옥신의 주요 장면을 7시 뉴스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민혁, 쏠장시 한번 해보구가. 쏠장시? 일곱 아들을 교육을 위해 쌀장사에 나선 남선비. 남선비는 쌀장사 미천을 노린 노일조대의 꿰매 빠져 빈털터리가 됩니다. 노일조대는 남편인 남선비를 찾아온 여산부인까지 물에 빠뜨리고 여산부인으로 가장해 눈먼 남선비와 함께 제주집으로 향하는데요. 남선비의 일곱 아들까지 죽이려는 노일조대. 과연 남선비와 일곱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KBS 제주방송총국이 제작한 연말 특별 제주어 드라마 가옥신은 제주의 집안 곳곳에 서려 있는 가옥신들의 탄생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모든 대사를 구수한 제주어로 풀어내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가옥신은 1부와 2부로 나눠 내일과 모레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